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이제 마지막 40번 지문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help 동사 원형도 되고 to 부정사도 된다는 거 확인하세요. 돕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을 다시 결정하다 의문사 주어가 되면 동사가 바로 나오죠. 의문사 주어 동사 이걸 간접 의문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돕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을 다시 결정하다 무엇이 위험한지 그다음에 무엇이 안전한지 누가 신뢰할 만한지 누가 신뢰하지 않을 만한 신뢰하지 않는지 여기에는 이제 trustworthy가 이렇게 생략된 겁니다. 요게 생략된 거예요. 다시 한번요. 돕도록 하기 위해서 결정하는 것을 다시 누가 무엇이 위험하고 무엇이 안전하고 누가 신뢰할 만하고 누가 신뢰할 만하지 않은지 전체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찾습니다. 사회적 증거를 찾게 됩니다. 찾습니다. 진화적인 관점으로부터 보면 따르는 것, 집단을 따르는 것은 입니다. 거의 항상 긍정적이에요. 누구 뭐에 대해서 우리의 전망들, 생존에 대한 전망들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을 따라가는 것이 거의 항상 긍정적이다. 생존의 전망에 대하여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생존할 확률이 높다 이 말이에요. 만일 모든 사람들이 is doing 하고 있다면 그것은 뭐뭐임에 틀림없습니다. sensible, 현명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해야 할 현명한 것임에 틀림없어요. 라고 설명합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겸 베스트셀러 작가, 인플루언스라는 책을 쓴 로버트 치알다니, 이렇게 동격이죠. 로버트 치알다니라는 사람이 설명을 해요. 이렇다고. 즉,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해야 할 현명한 일이다. 라고. 여기서는 이제 while이 비록 뭐뭐이지만으로 쓰였습니다. 우리는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상품 리뷰에서 훨씬 더 미묘한 단서들이 큐 신호가 신호들이 그 환경 내에서 훨씬 더 미묘한 신호가 신호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신뢰성의 신호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것을 고려해보세요. 이것을 즉 뭐 할 때 여러분이 방문할 때 지역의 식당을 방문할 때 그들이 are they busy? 그들이 바쁩니까?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쁘냐는 거죠. 있습니까? 줄이 바깥에 줄이 있나요? 아니면 is it easy? 쉽습니까? 발견하는 것이 좌석을 기다리는 것은 입니다. 성가신 일이에요. 성가신 일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하지만 그 줄은 뭐가 될 수 있어요?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이제 동격의 대신이니까 위치를 쓰지 않도록요. 된만 됩니다. 어떤 신호냐면 그 음식이 is tasty, 맛있다. 그리고 이 좌석들이 있다. 수요 안에 있다 이 말인데 이제 in demand는 수요가 많은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좌석들이 수요가 많다라는 강력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죠. 사람들이 줄지어 있으면 어떤 신호냐면 강력한 신호죠. 음식이 맛있나 보다. 아니면 이 좌석이 굉장히 수요가 많구나. 찾는 사람들이 많나 보다. 이렇게 이런 강력한 신호가 될 수 있는 거죠. 기다리는 것은 성가신 일이지만. 좋습니다. 채택하는 것은 이게 진주어죠. 채택하다. 그 practices는 여기서는 행동들을 사람들의 행동들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행동들을 채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되게 좋습니다. 채택하는 것은 행동들을 사람들의 행동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자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요거 요약 설명이에요. 우리는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안심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대요. 숫자 안에서 언제 우리가 결정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될 때 특히 언제 직면하게 되었을 때 뭐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특히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때는 그 숫자에서 안전하고 안심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대요. 다른 사람들이 하면 이거는 좀 믿을만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어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